안녕하십니까, 용호라지입니다. 저희 집 다육이들이 봄이 되니까는 꽃대들이 엄청 올라와요. 그래서 이 꽃대들을 잘라줘야 될까요? 안 잘라줘야 될까요? 정답은 키우는 사람 마음이겠습니다. 근데 이 꽃대들이 영양분을 많이 빨아먹어서요, 안 잘라주면 이 몸체들이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저는 꽃대를 잘라줄 건데요, 꽃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잘라줘야 될 게 있고 안 잘라줘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쁜 꽃들은 안 잘라줄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박하장입니다. 꽃이 이쁘죠? 지금 핀 겁니다. 이거는 안 잘라줄 거고요. 일단 내려놓고 이것도 라디칸스 이쁘나요? 이거 자르면 아깝겠죠? 이것도 패스. 다음에 이거는 카랑코의 테사입니다. 꽃도 아주 오래가요, 다육이들은. 이것도 패스. 이건 뭘까요? 이게 장난감 액세서리 사과인데요, 이게 벗겨져서 그래요. 여기에다가 화재를 심었어요. 근데 화재가 꽃이 폈네요. 이거는 자르나 마나 뭐 잘라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이쁘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비버리 힐인데요, 몸체가 좀 상해도 꽃이 너무 이뻐요, 노란게. 그래서 꽃을 조금 더 보고 나중에 자를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비버리 힐보다 더 이쁩니다. 이름이 도테랑입니다. 이것도 꽃을 조금 더 감상하고 나중에 자를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쓰던 이거 미니 사진 액자인데요, 제가 몰래 이걸 심었다 했죠. 멘도사인데요, 이 멘도사가 이만큼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이 스펀지인데요, 물도 없이 자랐는데요, 꽃이 폈어요. 그래서 이놈은 아깝지만 자를 거예요. 꽃이 별로죠? 별로 안 이뻐요. 이것도 자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멘도사예요. 멘도사 꽃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자를 거고요. 이것도 멘도사. 용월처럼 꽃이 별로 안 이뻐요. 이것도 다 자를 거예요. 이 꽃 하나 폈죠? 보이시나요? 이것도 다 자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용월 비슷한데 용월 아닙니다. 해리 왓슨입니다. 이 해리 왓슨도 꽃이 별로예요. 이것도 다 자를 거예요. 아, 이게 뭐더라, 이름을 까먹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마커스예요. 이것도 꽃이 이뻐 보이지만 별로예요. 영양분을 너무 많이 빨아먹어요. 그래서 다 자를 거예요. 이거는 다육이 자체가 물들면 너무 이뻐요, 앙증스럽게. 이건 리틀 장미인데요, 이것도 꽃이 별로예요. 다 자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잘라볼까요? 자, 해리 왓슨부터 자를 거예요. 이렇게 과감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 다음에 멘도사. 그 다음에 요거는 리틀 장미도 다 잘라줄 거예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아깝다고 절대 이렇게 꽃대 두지 마세요. 몸체가 이쁘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멘도사는 꽃대가 너무 많아요. 꽃대를 자르고 나니까 보기도 더 좋지요. 이 꽃이 화려하지 않는 것들은 자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이고, 시원한 것 같아. 이발한 느낌입니다. 자, 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리틀 장미. 이건 자르면 안 돼요, 참. 아, 이거는 꽃대가 아니에요. 리틀 장미는 유일하게 자구가 이렇게 꽃대처럼 올라오더라고요. 아우, 실수할 뻔했어요. 아, 이거는, 이거 그래도 잘라도 되는데요. 잘라가지고 흙에 꽂아놓으면은 뿌리가 잘 나와요. 이건 나중에 조금 더 컸어. 자세하게 보이시나요? 이게 꽃대가 아닙니다. 이 몸체 같은 새끼예요, 이게. 작은 게 올라와서 이렇게 늘어지는데, 늘어진 수영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키워도 되지만, 저는 다 자를 겁니다. 이 자른 게, 잘라서 입고자 한 것들 이렇게 새끼 보이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아, 오늘 큰 실수할 뻔 했습니다. 미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우, 꽃도 잘랐습니다. 아깝지만 이거는 다 잘라야 돼요. 멘도사도 다 자를 거예요. 이 다육이 이름이 멘도사인데요. 이발관에 가면 면도하는 면도사 아닙니다.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돼갑니다. 자, 끝났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쁘지 않나요? 오늘 꽃대 자르기 끝! 안녕히 계십시오.